앞에 이쁘다. 벤츠형의 브이로그를. 머리 이쁜데 너? 나? 오늘 그냥 내리고 왔어. 여기는 동생이랑 놀러 온 프론트 서울이라고 합니다. 프론트 서울. 신사에 위치한 프론트 서울. 이쁘다 여기. 안녕? 안녕. 여기 카페 지하 1층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쁘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지? 어? 여기 예쁘게 나왔는데? Hi guys. 스물 하나입니다. 와, 용산에서 잘 갔다 오세요. 동생들은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진지하다. 카메라 봐 빨리. 셀카. 항상 어디를 가도 팬들이 넘쳐나는 우리 현중이 형. 그는 오늘도 핸드폰 엄청 잘 넣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팬이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와, 형은 잘 생겼다. 슈아이 슈아이. 대만. 아, 대만 죄송합니다. 그래. 어딜 가도 팬이 끊이지 않으시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살아있네. 너무 잘 나온다 오늘. 미쳤어. 잘 나와. 모델님 포즈 좀 취해주세요. 찰칵. 오늘 진짜 개 잘 나온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배고파. 저 여기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뒤지는데 메뉴? 아, 뒤진데. 여기 메뉴 좋은데? 거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브레이크 타임이야. 저를 애타게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네. 아, 구독자 여러분. 너 너무 잘생겨서. 원래 저희가 평상시에 식단을 먹는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은 막 먹고 싶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랑 스컬 할래? 오늘 나랑 누울. 먼저 힙함. 엄청 힙하다. 편한 자리. 아, 배고파. 치즈 피자 반, 트러플 루꼴라 피자 반. 와, 나 이런 피자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 피자 안녕. 하나 드세요. 파스타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소스 다른 것도 없네. 허니 머스타드나 치킨 파이. 오, 후추 냄새 엄청 강하다. 태국 그때 그 전기 맛이다. 이 정도면 성공이야. 여러분 여기 오시면 베이컨 크림 파스타 시키세요. 제일 맛있어. 최근에 먹어본 파스타 중 1등이다. 진짜. 여기는 제가 요즘에 피부 관리 받으러 오는 스킨스타 미래점이라는 곳입니다. 광고 홍보 아니고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서. 엄청 이쁘죠? 화장실이고. 여러분 피부 관리 받으러 올 때 모자 필수템입니다. 분명 머리가 다 망가질 거거든요. 모자 꼭 챙기고 다들 오세요. 보통 에스테틱 샵은 거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관리를 받을 거고 여기 1인실이어서 너무 엄청 좋아요. 이제 환복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관리 받기 위해서 환복. 다리 끝. 아, 당황했다. 선생님. 네. 찍기. 아, 벌써 토할 것 같아. 네, 클렌징하고. 네. 피지 관리랑 트러블 관리 좀 하신 후에 이제 목어깨 관리랑 얼굴 수기 관리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아니, 구독자분들이 네. 관리 뭐 받는지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통은 얼굴 윤곽 관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환절기도 있었고 이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그래서 트러블 관리하면서
트러블 관리하고 나면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진정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시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떡하지? 다할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샴푸 테라스라고 해서 지금 네. 마사지로 인해서 피부에 열이 나시거든요. 네. 열이 나시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열을 빨리 내려드리고 아까 이제 압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균 항염 하시는 거세요. 이게 뭔가 급진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부에 열을 내려서 좀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으시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뺀 해양 식성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상당히 좋으세요. 저번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저희가 압출을 하면서 피부에 상처를 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척하시는 거예요. 엄청 시원해. 그쵸. 느낌 좋으시죠? 네. 피부 관리 마무리로 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모델링 팩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벨벳 콜라겐 시트 마스크라고 이게 진짜 엄청 비싼 거래요.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등록한 가격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여러분한테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에이셉티 샵입니다. 진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생겼지? 피부관리 끝. 여기 근데 진짜 제 애돈내산인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제 이름 말하고 오면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꼭 저랑 같이 다녀요. 피부 굿. 얼굴 엄청 부었다지. 여러분 지금 아침이고 아침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햇반 4분 돌려줘요. 4분. 제가 아침에 입맛 없거나 시간 없을 때 그냥 호다닥 먹을 말이 안 나오네. 시간이 없거나 다시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밥이랑 가슴살 넣어서 닭을 잘게 잘라주세요. 어, 배고파. 그 다음에 간장 계란밥 할 때 먹는 그 간장을 한 번 반 넣고, 제가 참기름을 진짜 좋아해요. 어머님이 주셨는데 참기름 한 번 쭉 넣고 비비면 끝이에요. 이게 살이 찔만한 게 특별하게 찌진 않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저는 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게 엄청 간단하죠? 끝이에요. 이게 끝. 끝. 아침을 먹겠습니다. 아, 오늘 얼굴이 붓기가 안 빠져요 지금. 이렇게 먹으면 언제 먹어도 뭔가 안 질려요. 제가 간장계란밥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요즘에는 식단을 어떻게 하냐면,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저는 취미이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먹어요. 하루 세 끼를 먹는데 거의 하루에 밥을 600g이 안 넘어요. 일단 그러니까 세 공기 이상 먹지 않거든요. 근데 두 끼는 식단을 먹고 이런 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한 끼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다이어트 식단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하는데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운동부터 해보세요. 식단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는 요즘 제가 운동하는 청담에 위치한 MN 휘트니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기서 운동해요. 구독자분들이 오랜만에 운동하는 거 찍어달라고 해서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 운동 파트너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MN 휘트니스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랑 오늘은 가슴이죠?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MN 휘트니스 청담점에서 시니어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박민재라고 해요. 현준이 형 친한 동생. 오늘 이 친구 루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서 운동해서 이 친구랑 자주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칭하러 가시죠. 가자 가자. 둘, 셋. 선피로로 케이블로 먼저 가슴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너 약간 프레스 느낌을 한다. 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세게 밀어내는 느낌만 주고 수축감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나, 둘. 이거 마이클 잭슨 아니야? 셋, 넷, 다섯. 네, 아싸, 에싸, 오, 예. 세 번째 종목? 이거 뭐야, 근데? 오늘 근데 기구만 하는 거지? 네, 머신만. 아, 머신만. 오늘... 제가 관절 안 좋아서. 관절 안 좋다 해가지고 프리웨이트는 다 뺐습니다. 오, 자, 처음 느껴보는 궤적인가요? 하나, 둘, 몇 개야? 여섯. 열다섯 개. 여섯, 더 없다. 넷. 아, 지금 복싱 하더니 좀 강해졌어요. 어디 보는 거야? 어디? 일곱, 호정. 하단, 하. 너무 가까이서 찍었어. 어쩔 수 없어. 몇 번째 종목이지? 네 번째? 네 번째. 오늘 많이 한다. 근데 저는 쉬는 시간을 엄청 짧게 가져와서 운동 한 50분에서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체지방 관리에 포인트인가요? 운동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벌써 네 번째 종. 하나, 둘, 셋. 일곱. 이게 진짜 자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홉. 오, 가슴방. 예. 불! 오! 나이스! 그 친구가 가슴이 좋거든요. 가슴 한 번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보조 받으면 하남자인데 혹시 보조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보조 필요해요? 받아요. 받아요. 아, 받아요? 하남자인가요? 진심으로 화난 것 같은데? 갑니다. 화이팅! 몇 번째 종목? 지금 다섯 개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좀 많이 한다? 야, 이거 처음이어서 신기하다. 이거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인데 신기해요, 느낌이. 열. 나 미안한데 두 개만 도와줘. 가자. 느낌 어떠세요? 오. 오. 느낌 이상해. 마무리 종목으로 케이블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보겠습니다. 셋. 오, 좋다. 네. 좋은데? 아싸. 아, 나이스. 아. 마지막 세트를 임하는. 뭐야, 찍고 있었어. 마지막 세트 임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마지막? 한마디로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왼수를 생각하면서. 저는 약간 화가 나면 운동이 잘 돼요, 진짜. 알지? 나 원래 욕하면서 하잖아. 아, 그치.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지금 걸어야 돼, 지금. 중력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찐막 세트. 먹이도 함께 하려고 지금. 섀도우 한 번. 섀도우 보여줘? 네, 복싱. 네, 복싱하자. 몇 일 차? 중력하고 싸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과연 이기실지. 미국에 나온다. 하체 없죠?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할 거지. 오, 체지방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요? 나중에 봐서 모르겠어. 오, 항상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어? 말랐다. 여러분 근데 저 진짜 73.5kg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슬림하잖아.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등 한번 보여주시죠, 등. 어우 좋아요. 오늘 운동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운동 소감 한 번씩 말해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